네, 동작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인데요. 맨 오른쪽에는 리모트 컨트롤러, 우리가 보통 리모컨이라고 그러죠. 리모컨 가운데가 이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청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PCB 기판,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기판이라고 많이 부르고 하고요. 왼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부. 또는 또 SMPS, 전원공급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쪽엔 IO 보드, 또 메인보드, 이렇게는 리모컨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보통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전원이 안 들어올 때 여기에 퓨시 장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 리모컨 불량인지, 또는 전원 불량인지, 아니면 메인보드에서 일을 못하는 것인지 구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파워 서플라이 해당되어 있는 전원부에 해당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리모컨에 디스플레이가 표시 안 되일 때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메인보드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메인보드,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케이블,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야지 수리 및 점검 그 자체가 좀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꼭 이쪽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SMPS 보드뿐만이 아니라 여기 통해서 이 기능들이 안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못 보내주기 때문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은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어떤 기능이 안 들린다든지 내용상 고장난 내역을 메모지로 간단하게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택배 송장에 보시면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같이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예하치 케이블 꼭좀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리모컨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 케이블 같이 보내주시게 되면 수리하고 나서 시원스럽게 확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잘 챙겨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장 증상 메모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수리 내역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택배로 주고받을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미리 전화 주시게 되면 전화상으로도 궁금하신 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도 가능하고요. 더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내도 될까요? 뭐안 되는데 이것만 보내도 될까요? 사진 찍어서 또 같이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해서 좀더 편리하게 한꺼번에 두 번씩 택배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일목요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